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한술쌤입니다. 오늘은 꽃도 피고요. 또 이렇게 들판에 가서 새 풀도 좀 밟아보시고, 강남 갔던 제비도 돌아오고 한다는, 그런 좋은 날, 3월 삼진날. 요번에 제가 계산해보니까 한 4월 20일 정도가 3월 삼진날이더라고요. 그날 마시는 술이에요. 저희가 진달래꽃으로 만드는 두견주를 빚어보려고 해요. 여러분, 봄 되면 뭐 화전, 두견, 진달래꽃으로 이렇게 화전도 빚고 저희가 이제 두견주도 빚고 해서 봄이 오는 즐거움을 만끽하는 술이에요. 그래서 두견주를 빚어보려고 하는데 두견주 그러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뭐가 생각하냐면 우리나라에는 지금 면천 두견주라고 충남 당진 면천 지역에 가시면 그 국가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1986년에 박승규라는 분이 되게 열심히 4대째 두견주를 빚으셨던 분이셔서 그분이 굉장히 열심히 전승 계승을 하려고 노력하셔가지고 86년에 아마 제 생각에는 그걸 받으셨고 근데 그분이 안타깝게도 2000년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면천 두견주가 그 맥을 끊었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면천에 사시는 분들께서 두견주 보존회 그걸 만들어가지고 전수관을 만들어서 한 16분 정도가 그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같이 해요. 근데 지금은 너무 슬프게도 많이 돌아가셔가지고 8분 남으셨다 그러고 진짜 술을 빚으실 수 있는 분한 4, 5분 정도밖에 안 된다는 좀 슬픈 얘기인데 이렇게 좋은 1000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이런 멋진 술이 계속 전승되고 전수돼서 젊으신 분들도 예전에 이런 전설과 같은 술들을 좀 빚고 하면 정말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두견주는 100년 전통의 뭐 100년 역사의 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뭐 그냥 귀로 이렇게 들었는데 저는 술을 가리킬 때 항상 이러거든요. 술은 다 그냥 마시면 취하고 그런 술이잖아요. 근데 술에 얽힌 뭐 스토리텔링이라도 좋고 히스토리 같은 걸 들으시면 그 술이 그냥 오지 않고 내가 아는 만큼 느끼는 만큼 훨씬 더 친밀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두견주라는 술은 특히 면천에는 어떤 얘기가 왜냐면 예전에 그 고려의 개국공신이었던 복지겸 장군이 있어요. 그래서 개국공신이고 장군이니까 굉장히 씩씩할 것 같지만 장군도 아픈가 봐요. 그래서 장군이 병이 들은 거예요. 근데 뭐 온갖 뭐 개국공신이고 장군이시니까 뭐 돈도 많고 뭐 굉장히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온갖 좋은 약을 다 썼는데 차도가 없는 거예요. 낫질 않았어요. 근데 그 복장군님의 어린 딸이 그 근처에 있는 아미산에 올라가서 100일 정성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도를 막 드렸는데 딸의 정성이 하늘에 닿아서 이제 신선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신선이 말씀하시기를 이 아미산에 네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아미산에서 나는 진달래꽃을 가지고 내려가면 안샘이라고 지금 가시면 아마 면천초등학교 뒤에 있는 우물이래요. 안샘의 물로 이 꽃을 가지고 술을 빚어서 100일 있다가 그 술을 마시고 그다음에 그 기념인지 그거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뜰에다가는 두 그루의 은행나무를 심어서 정성을 다하면 아버지 병이 낫는다 했는데 그거대로 했대요. 했더니 정말 그 아미산의 진달래꽃과 안샘의 그 물을 한그 술을 드시고 그래서 그 두견주를 마시고 그분이 완쾌하셔서 건강해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천년의 역사를 같이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술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시면 면천에 면천 두견주 보존회라는 건물도 있고요. 수련원도 있고요. 그래서 차장은 양조장에 이어서 가시면 그 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그 안샘도 그대로 있고요. 두 그루의 나무도 그대로 있고요. 그 아미산도 볼수 있어서 역사를 같이 하는 그런 아주 전설 같은 술입니다. 그래서 이 술은 또 단맛이 되게 강하고요. 진달래 꽃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향 이렇게 색깔도 되게 예쁜 담황색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색깔도 있고요. 꽃 특유의 어차피 꽃 특유의 방향성이 있기도 하지만 이 술은 오미가 있는 술이에요. 달고 시고 쓰고 떨고 약간의 매운맛까지 있어서 그냥 마셔보시면 굉장히 맛있는 술이다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말이 있대요. 두견주 석잔에 오리를 못 간다 이런대요. 그러니까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렇게 홀짝홀짝홀짝 마시면 소곡주 안진뱅이 술처럼 맛있게 마시다 보면 일어나서 못 걸어간다는 거래요. 그러니까 마실 때는 되게 부드럽고 맛있다라고 마시지만 알코올 도수가 제법 있어서 취기가 올라오면 힘들다 이런 뜻이니까 두견주를 마실 때는 두견주 석잔엔 오리를 못 간다. 이런 얘기도 한 번씩 이렇게 서로 나누면서 두견주가 그런 거라네. 그러고 얘기를 하다 보면 되게 두견주가 다 가깝게 느껴지고 여러분이 맛있게 더 맛있게 드시지 않나 싶고요. 제가
술 공부를 하면서 되게 좋은 건 저도 술 공부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몰랐던 걸 많이 알아줘요. 그래서 되게 기쁜데요. 저는 진달래 꽃이라는 말을 그 나이 드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진달래 꽃을 참꽃이라고 부른다네요. 참꽃. 진짜가 참진짜래요. 그래서 참달래라는 말이 옛 우리말로 꽃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시골에 가시거나 나이 드신 분들은 진달래꽃을 참꽃이라고 그런대요. 되게 예쁜 이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진달래술은 참 진달래꽃을 참꽃이라고 하는데 보통은 그렇게 하죠. 뭐 백두견, 홍두견, 영산홍 뭐 이런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진달래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진달래로 만든 술은 두견주라고 한다 그랬고 진달래술이니까 뭐 그냥 지천에 깔려 있는 진달래 되게 많던데 그런데 진달래가 여러분들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공부하면서 배웠는데 진달래 꽃은 좀 척박하고 그런 데서 자란대요. 그러니까 너무 환경이 좋고 땅이 고르면 꽃이 잘안 핀다고 해요. 얘는 좀 힘든 상황일 때 꽃이 피어서 꽃대 하나에 좀 상황이 힘들면 꽃이 막 서너 개, 네다섯인가 하고요. 굉장히 지금 조건이 좋거나 쾌적한 상태일 때는 한 송이도 잘안 핀대요. 그리고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뭐 가면 진달래, 개나리 되게 많을 수 있는데 진달래 꽃 의외로 없대요. 그래서 3월 말쯤에 잠깐 피고요. 한 보름 정도 피고요. 그러니까 만개에서 저희가 술을 담을 꽃을 따는 거를 한 일주일 열흘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면천에서는 술을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두견화, 그러니까 진달래 꽃을 많이 심어서 그 시기에 다 뽑아서 다술 떼고 다 만들어서 냉동으로 급속히 해놓아서 1년 내내 그거를 쓰신대요. 진달래 꽃이 의외로 쉽지 않아요. 저 처음에 술 공부할 때 10년 전에, 10년 훨씬 전에 누군가가 두견주를 이제 한번 담아보겠다 그래가지고 1kg인가를 한 4만 원쯤 주고 샀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걸 해서 술술 다 띄고 나니까 나서 말렸더니 요만큼밖에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1kg를 손질해서 말리면 한 줌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제일 알아야 될 거는 진달래 꽃이니까 진달래 꽃막 따가지고 술에다 넣으면 되지 하면요. 여러분들 되게 힘들어요. 진달래 꽃은, 특히 그 뭐랄까? 꽃술, 수술에 중추신경을 마비하는 물질이 있대요. 그러니까 진달래 꽃을 술을 빌 때는 수술을 다 떼야 돼요. 그 굉장히 그게 좀 복잡한 일이에요. 그거를 하면 중추신경이 마비된다 그러더라고요. 다 떼고 약간 말렸다가 쓰는 게 좋은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냥 나는 단양주로 바로 그냥 금방 해서 먹을래 그럴 때는 그냥 그런 덜 말린 바로 된 걸로 쓸수 있지만 나는 이렇게 청주 조금 도수가 있는 술로 오래 두고 싶어라고 하면 완전히 잘 말려진 건조된 진달래꽃을 쓰셔야지 술 향도 나고 술도 예쁩니다. 근데 절대로 관가에서 안 되는 사항 하나는요. 많이 넣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다익선이 절대로 아닙니다. 늘 제가 술을 빚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순곡주를 굉장히 좋아하지만 맛이나 향이나 약효를 위해서 약재라든가 가향제를 쓴다고 하면 절대로 많이 넣으시면 안 돼요. 근데 특별히 진달래꽃은 더더욱 많이 넣으시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양을 드셔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많이 넣으면 굉장히 약간 신맛도 나고 별로 좋다고 안 해요. 그리고 술다 빼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다음 주에 덧술이 할때 보시겠지만 차로 만들어진 이미 법재랑 수치가 다 끝난 다 말려서 완전히 건조된 차로 마실 수 있는 재료를 쓸 거예요. 제가 진달래를 딸 수도 없고 건조시키는 것도 없고 해서 저는 항상 부재료를 쓸 때는 특히 꽃을 쓸 때는 차로 마실 수 있는 상태의 법재나 수치가 끝난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다음 저희가 덧술 때는 예, 완전히 잘 말려진 진달래 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견주를 빚는데, 왜 선생님 밑술이 두 가지예요? 그러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두견주는 굉장히 많게, 뭐, 임원16지라든가, 뭐, 음식디미방이라든가, 규합총서라든가, 굉장히 많은 곳에 두견주는 천년이 됐으니까요.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그 특이한 거는, 뭐, 지금 우리나라는 충남 당진에 면천이 제일 유명하니까, 면천 두견주를 그대로 한번 담아봤고요. 그 다음에 문헌 속에서 있는 두견주를 한번 빚어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설명이 될지 모르는데, 덧술 때 굉장히 달라져요. 덧술 때. 제가
공부한 모든 두견주는 덧술에서 굉장히 특징적인 게 있는데, 덧술에서 맵쌀과 곧 찹쌀, 고두밥을 두 개를 씁니다. 거의 모든 문헌에 덧술 때는 맵쌀 고두밥과 찹쌀 고두밥을 같이 써요. 그래서 맵쌀 한 켜, 찹쌀 한 켜, 그 다음에 말라진 진달래꽃 넣고 맵쌀, 찹쌀 이렇게. 그래서 아마도 당화되는 속도라든가 어떤 거로 해서 깊은 맛을 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두견주는 맵쌀, 찹쌀을 각각의 고두밥을 쓴다는 게 굉장히 특징인데, 면천 두견주는 덧술에서 이상하게 그냥 찹쌀 고두밥만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 사람들의 특징이긴 하겠지만 조금 변형된 두견주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기는 찹쌀, 여기도 찹쌀, 충분히 너무나 단 술이 나오겠죠. 그래서 면천 두견주는 밑술도 찹쌀을 쓰고 덧술도 찹쌀만 쓰는 술이어서, 그렇지만 현재 현존하는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두견주 그러면 면천 두견주라고 하기 때문에 면천 두견주를 한번 빚어보고 싶었고요. 원래 기존에 있는 두견주, 뭐 많은 문헌에 나와 있는 두견주는 기본적으로 덧술에서 맵쌀, 찹쌀을 쓰는 독특한 덧술 형태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쪽에서는 두견주의 규합총서에 나오는 아주 오래된 문헌을 이용해서 하는 거라 지금 밑술이 두 가지가 되는 거고, 덧술에서도 아마 두 가지 형태의 두견주, 같은 두견주인데 옛 방식대로,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현존하고 있는 면천 두견주의 주방문 두 가지를 한번 빚어서 맛도 비교해보고 색도 비교해보면서 어떤 게 더 저한테 맞는 두견주가 되고, 또 여러분도 저를 통해서 보시면서 한번 빚어보고 싶은데 나는 면천형으로 빚어볼까? 규합총서형으로 빚어볼까? 그렇게 골라서 만들어보는 재미는 어떨까 싶어서 두 가지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밑술이어서 양도 적고 한데요, 덧술 때는 되게 놀랍게도 면천 두견주는 찹쌀 지금 800밖에 안 쓰지 않았습니까? 근데 누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하는데 덧술 때 8kg가 들어가요. 10배 최소 동량이거나 10배까지 가능합니다 했는데, 드디어 얘는 10배의 덧술을 넣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룩이 많이 들어가서 충분히 우량하고 충분한 양에 만들어지는 거겠죠. 네, 그래서 물은 적게 넣고, 물은 거의 찹쌀 동량 정도로 거의 안 넣고 누룩을 좀 많이 넣어서 충분히 젖산이 나와서 당화도 빨리 되지만, 당화는 뭐 굳이 빨리 안 돼도 되겠잖아요. 어차피 찹쌀이니까 금방 당화가 될 테니까. 근데 누룩을 통해서 젖산균이 빨리빨리 효모를 생성시켜서 충분하고 우량한 효모를 만들어서 8kg의 전분이 들어갔을 때 당화가 빨리 일어나서 알코올 발효를 일으키는 이런 술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랑 여기가 되게 달라서 두 가지를 한번 빚어보려고 오늘은 저희가 두견주, 봄도 되고 3월 삼진날 저희가 어떤 절기에 맞춰서 기분 좋게 강남 갔던 제비도 돌아오는 때 좋은 술을 마셔보자 싶어서 3월도 되고 새로운 마음으로 오늘은 두견주를 한번 빚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견주의 밑술, 규합총서 두견주와 면천 두견주의 각각의 밑술을 두 가지를 빚어봅니다. 오늘 빚고 다음 주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거 특별한 맵쌀 찹쌀 고두밥의 덧술과 또 굉장히 10배가 되는 덧술의 각각 다른 덧술까지 될 거라서, 자, 이번 주는 밑술 빚는 걸로 여러분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밑에 댓글을 통해서 모르는 점은 언제든지 댓글 써주시면 제가 또 아는 한 충분히 공부해서 좋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감사했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의 유튜브는 계속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